잠수하니까 없는 그러한 비참한 심지어는 자손까지 강제로 못 낳도록 단종과 낙태를 당했던 여러분들께서 그러한을 이제라도 일본이 양심을 회복해서 풀어주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참하게 쳐버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건 끝이 아닙니다. 이제 시작일 수 있어요. 우리가 여태껏 잘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시다. 항소해서 이 일본 재판부의 양심 회복을 촉구하고 또 일본 정부가 대우각성해서 즉각 보상하도록 대대적인 운동을 일본과 우리 한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계속 벌여나가도록 그리할 겁니다. 기어이 끝까지 가서 이겨내도록 그리합시다. 마시고 꿋꿋하게 꿋꿋한 그 정신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날까지 꼭 그날 승리의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셔야 합니다. 여러분,